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내일 밤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로의 인터넷 방송 이름을 섞어서 홍카레오라는 이름으로 공개 토론을 하는데요. 양쪽 구독자 숫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웃을까요? 강지혜 기자입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일 유튜브 방송에서 맞붙습니다. 금기와 섭력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두 사람의 채널 구독자 수는 각각 80만 명과 28만 명으로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측근이었던 조진래 전 의원 죽음 이후 정권을 잡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생겼다며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도 반드시 난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치 보복은 보수가 했고 우리 쪽은 불가피하게 적폐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듭된 부인에도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두 사람은 현 정국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